여행의 묘미 중 하나는 낮과는 또 다른 밤의 매력을 즐겨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녁에 후쿠오카에 계시다면 낭만적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후쿠오카 타워에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타워의 높이는 234m로 해변에 세워진 타워 중 일본 제일의 높이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방문하셔서 후쿠오카 시내 아름다운 전경과 야경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박 운항 지수입니다. 모든 항로 종이 1단계로 정상 출항하겠습니다. 화창한 주말을 맞아 총 10척의 여객선이 대마도를 향합니다. 오전 7시 50분부터 낮 1시 30분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평화로운 여행길이 예상됩니다. 선내에서 담소와 게임을 즐기셔도 되겠고요. 선상에서 시원한 바닷바람 맞으며 사진 찍으셔도 좋겠습니다. 대마도는 바라만 봐도 기분 좋은 파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낮 기온 27도로 예상되고요. 가벼운 실바람이 불겠습니다. 세척의 배가 후쿠오카로 떠납니다. 비트루는 약 3시간 정도 소요되고요. 뉴 카멜리아호는 밤에 출항해 다음날 아침에 도착합니다. 비트루는 큰 흔들림 없이 이동하겠는데요. 혹시나 멀미가 걱정되신다면 멀미 예방에 좋은 마른 오징어와 생강즙 챙기시기 바랍니다. 후쿠오카는 맑은 하늘로 여행객들을 맞이합니다. 다만 출항지보다 기온이 6도가량 높아 덥겠는데요. 한낮에 30도까지 오르는 만큼 옷차림도 가볍게, 마음도 가볍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국제항로 해양정보였습니다.